상무님께 이미 말씀드렸는데 범인은 특이한 모양의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. 특이한 시계? 네, 금줄로 된 네모난 시계였어요. 그건 사던 시계랑 비슷한데? 어? 이 사람 시계! 이거 차고 있어. 이제부터 이건 네 거다. 꽃님 씨. 저 시계 맞아요? 네, 맞아요. 아니, 이거 내가 찾은 거랑 비슷하게 생겼는데? 저 며칠 전에 시계방에 맡겼습니다. 고장이 나서. 그러면 이 넘어가 맞는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어떡할 거예요? 어떡하긴요. 경찰서에 끌고 가서 사주한 놈이 어떤 놈인지 정확히 밝혀내야죠. 경찰서도 가까우니까 제가 당장 끌고 가겠습니다. 와, 같이 가십시다. 예? 아, 예. 아, 그러고 이제 가서 내 거기서 저놈을 쫓지. 야, 야. 때려. 네? 빨리 벽돌 때리라고 소름 오기 전에. 사도! 야, 이 새끼야! 이 진짜. 저놈 괜찮으니까 따라가. 한번 크게도. 가가다니까 얼른 야! 야, 이 자식아! 괜찮으십니까? 야, 이 자식아! 범인을 놓쳤어. KBS